안녕하세요, 유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코딩에 관심 많으신 분들 너무 많죠. 초봉 5천만 원 개발자, 초등학생들도 코딩을 배운다는데 그런 많이 들리는 말들에 의해서 나도 코딩을 조금 해볼까 하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드셨을 거예요. 제가 다중전공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배웠던 점과 그리고 코딩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은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딩은 뭘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컴퓨터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언어가 따로 있어요. 언어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만드는 것이 코딩입니다. 저는 막연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에 있는 신설학과를 다중전공하게 됐어요. 2학년 2학기에 처음 이 다중전공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필수 과목이었던 자료구조론 수업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베이스가 정말 한 개도 없던 상태에서 그 코딩을 처음 접했는데 자바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걸로 어떤 그래프를 만들고 또 별을 찍어서 어떠한 형태를 만들고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었는데 그래도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학점에 씨를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이걸 해냈을 때 나는 그만큼의 메리트가 생기는 거고 내 능력에 차별점이 생기는 거고 좀 장점이 너무나도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나는 이 험난한 길을 꼭 해내고 말 거야라는 생각 하나로 정말 학점에 씨가 많이 뿌려져도 참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코딩에 대한 언어 자체를 평가받는 수업이 아니고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가 한 팀이 돼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코딩에 대한 지식을 배우러 왔는데? 나는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네? 그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느낀 점은 프로세스 중에 개발을 담당하는 코딩을 하는 그것은 개발자의 직군이고 나는 그래픽적으로 조금 더 표현해 가는 능력이 있으니까 디자이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코딩을 하는 것보다는 개발자가 코딩을 하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 강점을 더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또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험난한 길을 헤쳐왔던 이 코딩은 무엇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코딩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네. 컴퓨터 언어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알게 되고, 개발자와 같이 협업을 할수 있고, 또 소통이 또 원활하게 될수 있고,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점. 그게 이 코딩이라는 것을 디자이너가 배웠을 때 장점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코딩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때에는 그래픽적으로 화려하게
표현하려고 어떤 작업물을 보더라도 조금 더 눈에 띄는 시선의 흐름이 느껴지는 그런 작업물들 위주로 했었는데, 코딩을 알게 되고 프로그램을 좀 알게 되니까 디자이너의 그런 욕심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결국에 이 효율적으로 성공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게좀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버튼을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개발적으로도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고, 어떻게 하면 개발을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을까? 빠르게 힘 들이지 않고 개발자분께 요청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못 봐줄 정도 아니고 사용에 큰 무리가 없다면 욕심을 내서 디자인을 하는 게 옳은 선택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발을 하면서 결론은 주 업무를 살리되 소프트웨어 지식은 개발자와 협업이 가능한 정도로 알면 좋다. 결국 코딩을 하는 것은 내주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함이고 소통을 잘 하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의 성공적인 출시, 보완을 하기 위함이다. 사용자의 만족감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개발이 중점적으로 주는 아니고 일부이니까 분명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전체적인 서비스, 어떻게 좋게 풀어 나갈 것인가를 본인의 입장에서 잘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